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풍입니다. 10강 엑서사이즈 2번 시작하겠습니다. 저 오늘도 필기는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it is not necessary. it이 가져오죠. 이것은 not necessary. 필요. 자, 하면 필요한 게 아니다. 자, that 진주예요. 자, 뭐가 필요한 게 아니냐면 모든 뮤지엄, 박물관. 자, 박물관들 주어 복수로 썼죠. 자, satisfy 동사예요. 만족시키는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자, same.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같은, 요 단어가 중요하죠. 같은 interest, 흥미들을. 자, 심지어 second rate museum 하면은 두 번째 평가를 받는 박물관이니까 이류 박물관. 이류. 일류 아니고 이류. 자, 이류 박물관들도 자, have 가지는데 그들의 장소를 세 개. 자, as does bad art. as 뒤에 동사 주어가 도치가 됐죠. 이렇게 도치가 될 때는 해석이 뭐냐면은 so 동사 주어 도치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란 뜻이요. 자, 해석하면 as does가 받아주는 것은 여기서는 장소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럼 나쁜 예술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뜻이에요. 자, 대인은 이류 박물관들은 주는데 우리에게. 그래서 간접 목적어죠. 자, instance. 그래서 직접 목적어. object, direct object. 자, instances는 상황. 자, 상황을 주는데. 자, 어떤 상황을 주냐면은 for comparison이 답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컴패리전은 비교의 대상을 준단 말이에요. 비교. 좋은 예술과 비교하게 되겠죠. 비교. 자, 그리고 샤픈. 자, 동사 보시면은 아까 자, gives의 복수동사 썼고요. they give, and 끝나고 또 복수동사. 복수동사 써야 돼요. 샤픈은 날카롭게 해주는데 우리의 sensible, 감각. 감각이 녹슬지 않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감각이 이류로 봐야지 인류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there is 유도부사 단수 썼고요. 거기엔 a pleasure 있어요. pleasure는 기쁨. 자, 기쁨. 아유, 고양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날씨가 더워서 오늘. 자, in 전치사 뒤에 in 썼죠. accessing 하는데 accessing 평가. 평가하는데 기쁨이 있어. 데미 말하는 게 왜 복수로 썼냐면 아까 이류 박물관들의 여기 뮤지엄스로 썼기 때문에 쭉 조금 올라가서 자 세컨드 레이티드 뮤지엄 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that is unlike Reventerbau. 자, 이것은 unlike 다르다는 뜻이죠. 자, Reventerbau 하면은 경건한 고개 숙임. 고개 숙임이니까 말 이상하다. 경건한 감상으로 기억할게요. 자, 경건한 감상과는 틀리게 to the masterpiece 대작. 우리가 대작을 봤을 때 고개를 숙이는 것과 다르게 이류 박물관은 틀리단 말이죠. 자, 대작 아니고 대작입니다. masterpieces. 자, indulgence는 탐닉. 이게 또 들어갈 리가 없죠. 탐닉. 자, 탐닉인데 자, disapproval. 자, disapproval은 이제 승인되지 않는 거죠. 자,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역하면은 뭐라 그럴까? 애매하네 이거. 승인되지 않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인되지 않는 직역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승인되지 않는다 말은 인기가 없는. 인기가 없는 애들도 또한 가지는데 이 인기 없는 애들의 컴플스 위안. 자, 하면 인기 없는 애들도 제 스스로 위안할 장소는 있다. 뭐 어느 정도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indulgence 뒤에 in 썼죠. 그래서 in 뒤에 명사가 들어가서 여기에 disapproval의 명사 1번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in에 같이 걸려서 지금 명사가 들어가니까 trying의 동명사로 바꿔서 명사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탐닉인데 어디에? 자, trying to figure out. 자, 알아내려고 하는데 자, what is wrong or 여기서 명사절 또 1번 썼죠. 자, why something fails 또 의문사 주어동사로 썼죠. 그래서 명사절 2번으로 썼죠. 그래서 figure 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절로서 1번, 2번이 들어간 형태예요.
자, 여기까지 묶이고 실제 주어를 보시면 아까 indulgence가 실제 주어입니다. 여기 그리고 동사는 is 단수 주어 동사 구조예요. 자, 그럼 다시 보시면 자, 탐닉하는데 승인되지 않는 것을 탐닉하는 것은 또한 가진다 이 장소를. 자, 그리고 자, try to figure out 여기서 또 두 번째 주어.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자, 두 번째 주어가 여기 시작이죠. 자, 두 번째 주어가 여기서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자, 시도하는데 figure out.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에서 단수 취급한 거예요. 자, 알아내는데 무엇이 잘못됐고 왜 무언가가 실패했는지 to work는 여기서는 작용하는지. 자, figure out도 알아내다. 자, 자기야 아니고요. 작용. 자, 이렇게 뭐 하는 것은 알아내는 것은 알아내는 것 시도하는 것은 자, every bit 모든 각각 자, as rewarding as 자, 하면 뭐만큼 보상이 있다. 자, as bit rewarding as면은 뭐 조금씩 보상이 있다. 아, 오늘 영 수업발이 안 받네요. 이거 오타도 많이 나고. 자, 그리고 sometimes 가끔씩 더 enlightening 계몽적이다. 자, 계몽적이다. 자, then affirming a good and successful. 자, affirming은 여기서는 확언하다. 아, 진짜 안 되네 오늘. 단언하다로 하겠습니다. 단언하기보다는 좋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자, 그러면 너무 좋고 혹은 성공적이라고 단언하는 것보다는 가끔씩 우리가 이류의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도 조금의 보상을 주고 가끔씩은 더 계몽적인 상황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박물관들은 자, 오퍼 제공하는데 안전한 환경을. 자, in which 장소의 전치사에서 in which니까 where로 바꿨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뒤에는 완벽한 문장 들어가고 거기서 downsize and other size 부정적인 면. 자, 그리고 다른 면들. 자, 다른 면인데 of things 사물에 관련된 자 부정적인 면이나 다른 면들이 can be pp예요. 조동사 ppp로 can be explored 수동이죠. 1번 썼고요. 그 다음 또 exposed 2번 썼습니다. 그래서 과거분사 두 개 같이 걸었어요. 수동으로. 그래서 explore 탐험 될 수가 있고 노출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without 없이죠. 자 devastating은 파괴적인. 자 consequences는 결과들. 자 파괴적인 결과들 없이란 말은 이거 한다고 해서 그닥 너한테 나쁠 거 없단 말이에요. 자 with few exception 예외. 자 몇몇의 예외와 함께 자 inferior은 열악한. 아 열악한 아니고 열악한이죠. 열악한은 좀 상태가 안 좋은 박물관들은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이게 해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함리스가 들어가겠죠. 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함리스. 자 그리고 maybe 그리고 아마도 be left 수동이에요. 자 아마도 남겨질 수가 있다. 어떻게 to collapse 하도록 붕괴. 자 붕괴되도록 of its own weight는 그 자신의 무게로. 자, 조금 더 내려가세요. 무기로가 아니라 무게로예요. 자, 이 사람이 좀 글을 좀 별로 안 좋게 썼는데 이거를 왜 수능 질문에 썼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질문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 스스로 망해도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류 박물관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 띄워주는 것 같이 썼지만 결국에 보면 되게 무시하는 글이에요. 더럽게 쓴 글이에요 굉장히 이거. 이런 글을 수능 특강에 썼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완전 시니컬하고 비꼬는 글이에요 이거. 뒤에 무슨 내용이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요 상태만 뽑았으면 이거는 완전 이거 가짜뉴스 편집에 악마의 편집 그 학생들에게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이류 박물관이 뭐가 나쁠 게 있다고 이런 식으로 쓰는가. 굉장히 역차별적인 거죠. 자, 여튼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게 소규모 박물관에 뭐 나쁠 것도 없지만 망해도 된다. 그래서 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되게 싸가지 없게 쓴 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를 느낍니다.
여튼 우리 PK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류 박물관들이 가지는 가치.